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남과 다르죠. 제일 먼저 다른 점이 영이 맑고 직성이 세기 때문에 남들하고 이제 말을 하는 것도 빨리 알아듣고 무당들이 얘기를 하는 것도 소통이 빠르죠. 또 무관을 세우면 빨리 신이 접촉이 되죠. 접촉이 돼가지고 자기네들이 먼저 신이 올라서 더 방방 뛰고 이렇게 춤을 추지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무진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네. 몸으로 느껴지는 증상들도 혹시 있나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 신어머니의 할머니분들을 봤을 때에는 신기가 이제 있으신 그분들을 봤을 때에는 그렇게 아프시지들은 않았었댔었어요. 근데 굿두를 하면 그렇게 춤들을 많이 추셨었어요. 춤을 얼마나 떠머지 추시는지 막 2시간, 3시간씩 춤을 추셨어요. 노인분이신데도. 그런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다 아픈 사람은 다 무당이 될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아파야 뭐 무당이 되는 거라고 지금은 이제 다 이제 그렇게 평판이 돌아가 있으니까 무당이 될 사람은 이제 아픈 걸로 하고 나도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아프니까 또그 사람들이 또 신굿을 하고 나면 또그 아픈 게또 없어지더라고요. 무당 생활을 또 하겠죠. 그만큼. 그럼 굳이 아프지 않는데도 무당이 돼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제대로 신명이 들어온 사람들은 왜 아프겠어요? 신명이 제대로 들어와서 이제 야단을 하고서 하는 신명이 들어오면 그냥 뭐 아프지도 않고서 무당이 되겠죠. 안산 사는 신딸애가 하나 있는데 그 애는 진짜 아프지 않고서 그냥 갑자기 내렸어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한 말씀도 해주세요. 아직 그런 분들이 되게 괴로워하시는 분들. 지금 상태에서는 신가물이 많고 신가물로다가 지금 뭐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갈팡질팡 하는 사람도 많고 마음적으로다가 또 많이 힘든 사람도 많고 금전들이 제일 힘들 것이고 또 제자 되면서도 친아버지, 친엄마 잘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제일 중요한 건또 그게 문제고 자기네들이 잘 열심히 잘 선택을 해서 잘 그냥 뭐 해야 되는 일이겠죠, 뭐. 네. 지금은 이제 다 이제 그렇게 평판이 돌아가 있으니까 뭐 무당이 될 사람은 이제 아픈 걸로 하고 나도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무당이 되려면 일단은 다 아프다고 하더라고요.